입에 넣고 안 먹힌다. 입에 빨갛게 넣고 줄까? 자, 오늘 먹방 중입니다. 먹방. 총무님, 상추쌈 한마디 해주세요. 맛이 어떤가? 아, 저는 너무 맛이 무뎌집니다. 자, 우리 저 이양 선생님 오늘 마음이 죽이죠. 먹방.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오현 선생님. 선생님입니다. 화이팅. 자, 김윤호 강사님. 먹방 볼까요? 네. 네. 오늘 찰밥 맛이 어떤가요? 맞아요. 찰밥. 오늘 찰밥 누가 해왔나요? 정무님이. 정무님 찰밥에 뭐가 들어갔어요? 뭐 들어갔어요? 찰밥에는요, 고무콩하고 팥하고. 사랑과 웃음과 행복과. 맞습니다. 아니, 다 맛있어. 말을 걸지 마. 나 예, 우리 인 선생님 오늘 아니 갑자기 젓가락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편의점 가서 사왔나요? 편의점 가서 사왔어요? 아유, 역시 희생 정신이 투철해요, 정말. 예, 나중에 그 아소리아 호텔 지배인이 될 것 같아요. 예, 항상 그 봉사정신 너무 감사하죠? 네. 다들 복 받을 오늘 김선 선생님 오늘 상추 쌈하고 또 그 양념장을 가져오시나요? 예? 교수님 말씀하세요. 이게 양념장에 뭐가 특별한, 특별한 게 들어간 것 같은데? 다 먹겠어요. 양념장에 특별한 게 들어간 건데 뭐 만났어요? 소고기. 호버섯. 소고기. 소고기. 또 건강 사랑. 건강 사랑 또 뭐 깨도 들어갔네? 깨도 들어갔어요? 직접 이거 된장 담그신 거죠? 네. 네, 선생님. 이 상추는 이거, 텃밭에 갖고 온 거예요? 유기농. 먹자. 완전 유기농. 이거 정말, 이거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반찬이 다 맛있어. 반찬이 다 맛있고. 근데 오이지 누가 해오셨나요? 오이지? 오이지. 양수 선생님. 네? 열무 제가 해왔어요. 열무. 오이지? 온 정성을 다 해줘. 다 해줘서. 요 그다음에 양파 조림, 양파장아찌, 양파장아찌, 그다음에 배추, 백김치, 열무김치, 그다음에 묵은지는 누가 해오셨나요? 최숙자는. 김숙자 선생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알려줘요. 저 숙자 선생님 오늘 맛이 어떤가 좀. 맛있어요. 끝내줘요 찰밥이. 예. 네. 자, 최윤 선생님.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너무 맛있어요. 얼음 드세요. 뭐가 어떻게 맛있는지 말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네, 엄청 맛있어요. 약간 손맛이 느껴집니다. 손맛이 느껴져? 네. 정말 경성이 깃들인 이 정심. 예, 맛있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못 온 사람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예, 네, 뭐든. 안타까워. 안타까워요? 네, 같이 해줘야 되는데. 네. 네. 한마디. 이러지 말고 언제든 돌아오세요. 야구랑 선생님, 못 오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저 회장님 못 오셨죠? 애기 보느라고, 손주 보느라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자, 회장님에 대해서 저 모두 한 목소리로 한마디 해주세요. 회장님들. 아우, 안 하셨어요. 보고 싶어요. 회장님 위해서 제가 찰밥을 했는데. 찰밥. 감사합니다. 반찬 손주.